아, 먼저 프리 아나운서 특집 일명 나와보니 춥더라 네 분입니다. 김범수, 윤영미, 임성민, 박지윤 씨 반갑습니다. 처음 나오신 거죠? 네, 처음 나왔어요. 네, 저 기분이 어떠세요? 아, 근데 여기 기가 센 분이 많아서 가면 눌릴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해서 겁을 좀 많이 먹고 왔어요. 오늘 의상으로는 제일 세십니다. 괜찮아요? 의상은 천국 분이었어요. 의상은 거의 천국이에요. 의상은 협찬이십니까? 아니요, 다 제 거예요. 아유. 네? 네, 벌어서 거의 반은 옷 사는 데 쓰는 거예요. 본인 거라고요? 네. 내가 필요해도 이렇게 준비해 주니까. 슈퍼 갈 때도 이렇게 입고 가는데요? 슈퍼요? 네. 아니, 제가 한남동 청국장 집에서 한번 뵀는데요. 네. 그때도 저런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청국장 집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빚센 사람 있다고 해도 그런 옷 안 입어요. 신경질이 나요. 아, 네. 김범수 씨 새벽에 처음 나오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완전 긴장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많이 긴장돼 있어요. 근데 여기 경호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러 번 초대해 주셨는데 출장 가고 이러느라 못 나왔어요. 시간이 안 맞았어요? 예, 그래서 너무 나오고 싶었고 즐겨보는 프로그램. 그런 헤어스타일은 샵을 다녀오시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무스로 만드시는 건가요? 청담동 샵이죠. 소가 핥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범수 씨도 굉장히 의상을 좋아하시죠?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멋쟁이세요. 이태리 남자 같잖아요. 이태리 패션 모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네, 같은 방송 그렇게 있었잖아요. 깜짝 놀라서 너무 달라져갖고 옛날은 느끼했는데 더 느끼해진 것 같아요. 아니, 2대8도 아니고 거의 1대9로 가르마를 하고. 근데 약간 저기 김범수 씨는 기분 좋은 느끼함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호감 느끼함. 그 이수경 씨는 근데 원래 톡톡 튀는 여자라고 해서부터 있잖아요. 일단 목소리가 톡톡 튀고 그리고 아나운서는 점잖게 방송했는데 제가 이제 막 일어서 방송하고 보는 라디오 할 땐 지금도 막 춤을 춰요. 막 춤도 추고. 유쾌한 에너지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기를 줘요. 요즘은 여기저기 하는데 제가 선점을 해서 제일 먼저 기를 줬거든요. 어떻게요? 웃음기를 많이 줘요. 웃음기? 혹시 또 정원호 선배님하고 대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결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수경 씨께 더 눈내요 통이 어쩔 수 없이 나이야. 언니가 저 이수경 씨 나이 때는 더 컸어. 솔직히. 근데 조금 지금 나이가 역시 괜찮으시네요. 진실이네요. 노래 틀어드리는 건가요? 아니 정말이야. 웃기지 않아도 남이 웃으면 왜 그냥 따라오게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웃음기군요. 웃음기도 좋고 애로기를. 애로기는 뭐예요? 뭔가요? 힘내세요. 아, 네, 여자들은 좀 항의를 해도 특히 이제 운전하는 기사분들 너무너무 좋다고. 몇 시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 7시에. 7시에 애로기다. 아니 7시에 애로기를 줘요? 아침 7시에 애로 안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애로기를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힘내세요. 박미선 씨, 시작. 감기야 뭐야? 힘내세요. 하지 마. 박지윤 씨 해보세요.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안 돼. 소울이 없어. 그게 남편하고 그렇게? 선생님.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이랬지. 좋은데요? 선생님 좋은데. 윤영민 씨. 일어서는 겁니까? 어차피 세 단어로 이렇게 야 이수경 씨가 딱 세 단어로 아침에 진짜 많은 분들에게 기를 주시네요. 임팩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김범수 씨는 아까 명함도 주셨는데 인터넷 검색하니까 진짜 기업인 기업인이세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전시를 기획하고 투자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진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서 작가분을 만나고 어떤 작품을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그림을 걸 것인가, 어떻게 매출을 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멋있네요. 신뢰감이 막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관객분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반씩 거의 매일 하루에 2번, 3번, 4번씩.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 주셨어요. 고맙게도. 아, 다행입니다. 예. 근데 박지훈 씨가 제보할 게 있다고. 네. 지금 네. 반듯한 이미지의 김범수 씨인데. 굉장히 그 일대구 가르마의 반듯해 보이지만 버터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행사를 몇 번 같이 했는데요. 정말 느끼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왜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대본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아줌마, 이쁜 사람은 안 해도 돼. 오, 이런 말. 되게 서스럼 없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네요. 같이 진행하면 아니 같이 진행하면 이렇게 눈 인사를 눈빛을 막 이렇게 찡긋찡긋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몸에 약간 베이신 것 같아요. 여자에게 외롭기는 하죠. 외롭기는 하는데 그랬었나요 제가? 네, 기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애정 표현을 좀 거친. 아 드디어 안문숙 씨가 애정 표현을 합니다. 아 전 저 5개월 됐잖아요. 세 바퀴 나온 지. 전 사실. 김범수 씨 같은 분이 제 이사였어. 잠깐만 타이. 어떡하죠? 아니 누님. 아니 누님. 아 내가 뭐 겉절이에요? 아니 근데 겉절이네 겉절이야. 근데 김범수 씨도 지금 싱글이세요. 지금 싱글이세요. 네 싱글이에요. 싱글이야.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안문숙 씨가 약간 누나일 거예요. 원래 연상 좋아요. 연상이에요. 연상. 많이 누나일 걸요. 죄송한데 아, 김범수 씨, 예? 팔 다리 이쪽에 예. 털이 좀 있습니까? 털이 좀 있습니까? 가슴에 털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정말 이유가요. 그 가슴에 털 있는 남자를 볼 때마다 비누로 거품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특이한 로망이세요. 털이 좀 있습니까? 어 있는 스타일. 잠깐만 형. 옆에서, 아니, 아니 형 이거, 제가 확인할게요. 수염 자국이. 아니 잠깐만 제가 좀 확인할게요. 팔이 팔에는 여기만 있고 누나 손 좀 보세요. 형 손 한 번만. 아우 팔 손도 이거 직접 보라는 거야. 누나 직접 보라고. 어때요? 좋아요. 결혼하시면요 1년 동안은 집 밖을 못 나오셔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야 지상렬 아우 아우. 이상형이라고 이상형. 아 이상형. 어 야. 아무튼 제가 이상형을 만나는 건 쉽지 않죠. 네, 처음이에요. 예. 아까 복도에서 만났는데. 어떤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김범수 씨를 예전부터 봤죠. 저도 TV에서. 근데 설레요. 정말 전혀 관계 없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 얼굴 빨라지지 않아요. 그 우리 전번주 녹화 때 왜? 남자가 조금만 뭘 해도 이렇게 설렌다고 있었죠.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그냥 느낌이 이런 남자인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로 진짜로. 진짜다 이거. 네. 아니 김범수 씨 뭐 그러면 두 치고 안문숙 씨 같은 스타일이 어떠신지. 예, 네, 뭐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왜냐면 또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겠나요? 시간을 드릴까요? 네. 시간을 드릴까요? 속을 몰라서. 그럼 어쩌죠? 아, 제가 물어볼게요. 형 집이 어디세요? 저는 현재 잠원동에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누나는 어디죠? 누나 괜찮네. 저도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죠. 저도 가요. 어머님 모시고 살아요. 아나운서 시절에 기억에 남는 실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워낙 많으시겠죠. 네, 너무 많죠. 아나운서 분들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등에 땀이 나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책으로 써도 몇 권이죠? 백범 선생님의 그 기념관 오픈 행사. 그 정지영 아나운서랑 네. 추울 때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오프닝에서 독립군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 애드립을 한다고 독립군가를 들어보니까 백범 선생님이 더 생각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립기념관 현장에서 인사드리는 김범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생방송입니다. 백범기념관입니다. 백범기념관인데. 약과지. 아니 생방송. 생방송인데 계속 두 번, 세 번 그러시죠. 신영일 씨의 쑥대밭 사건에 비하면 뭐. 뭐죠? 갈대밭인데 지금까지 쑥대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0년에 10년 1월 1일 아침에. 제주도 갈대밭에서.
저는요, 라디오 뉴스를 하는데 보통 날씨 원고를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으면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맞다, 맞다. 지금 날씨 원고를 잘못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까지 읽었는데 창을 보니까 난리가 났지. 아이가요. 어떻게 전전날 뉴스인 거야. 뱉었는데 어떻게 해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한신 뉴스를 마치고 고맙습니다. 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봤어. 막습니다. 야구 중계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전 네. 대통령이 시구를 야구장에 했었어요. 그래서 시구를 이제 딱 하고 자리를 뜨셨는데 제가 그때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방금 시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셨다는 거를. 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시구를 하고요. 지금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옆에 해설가가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자리를 뜨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래갖고 저 그 다음날 진짜 제가 안기부 불려가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 서거설 막 유포 막 이래갖고 찔린 말은 안 하신 거잖아요. 네. 나는 그 동물한테 크게 당했어요. 새해 인사하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이제 그때가 원숭이 해예요. 아~ 원숭이 해에서 이제 막 오랑우탄이 이제 한복을 입고 한 마리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랑우탄 있잖아요. 힘이 건장한 남자의 팔 힘이 10배는 된다고 그래. 나 그냥 몰랐어. 오랑우탄이 이렇게 만만하게 봤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했는데 오랑우탄이 뭐 이렇게 뭐 바나나 같은 건 좀 이렇게 빨리 줘야 되는데 내가 장난치느라고 몇 번 이렇게 장난을 쳤다고. 이 머리가 좋은 거야, 오랑우탄은. 그러니까 나를 안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지나가도 안 봐, 나를. 팔이 길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거로 까. 한 번도 정통으로. 오랑우탄 뒤에 오랑우탄이 이거 휘둘르면 정확한 위치야, 얘가. 그래갖고 내가. 애를 둘 낳고 뭐 그러니까 다행이었지.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